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그리고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제독의 자유육TV 팬 여러분. 자,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월 24일 날 방송 녹화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뭐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거의 한 11일 정도 이렇게 그 격리가 돼 있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8월 24일이 그 20일 전인데, 예. 그날 왜 멜공의 횃불, 멜공 횃불, 예, 마지막 그런 방송 제목으로 찍고, 예. 특히 저 미국의 대중 그 패권 전쟁, 예. 그하고 우리 쪽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주제로 가지 했는데, 예. 그 이후로 방송을 못했죠. 예. 승 대표님 미군에 계시고, 아, 격리되죠, 격리.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라매 병원에 10일 정도 격리가 돼 있었는데, 들어가니까는 약을 안 줘요. 아무 약도 안 주고, 그냥 뭐 기침 나면 기침약 주고, 뭐, 앞사람을 보니까 열 나니까 해열제 주고, 뭐,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뭐 약이 없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약을 줄수 있는 게 없고, 뭐, 배가 아프면 치료약이 있을 수도 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몸살 약 주고, 뭐, 열 나면 뭐 해열제 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일 동안 사람을 가둬놨는데, 갑자기 그게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다. 그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가만히 있는데, 저기, 약안 먹고 가만히 있는데, 10일 만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면, 그게 감기지. 단순한 감기죠. 단순한 감기예요, 다 감기. 심지어는 양성인데도 증상이 없다고 퇴원시키는 경우 있대요. 오늘 뭐 어디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준이 지금, 좀 불분명한 게, 저는 뭐, 크게 뭐, 증상이나 이런 게 뭐, 거의 없었는데도, 나는 분당, 서울대 병원 그 생활치료관에 있다가, 아, 당신 증세가 좀안 좋으니까는 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송됐는데, 저보다 한 하루 이틀 일찍 들어가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몸살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 죽어가는데도 병원으로 이송 안 시키고 약도 안 줬다는 거죠. 그냥 10일 동안 그냥 가둬놨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나오는 밥이 찬밥이 나와요,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아, 도시락이 나와요? 도시락은 도시락. 아니, 병원에 그, 저, 아, 병원에서는 병원밥이 나오는데, 생활관에 있으면, 차가운 도시락이 나옵니다. 예, 생활관이니까. 생활치료관에 있으면은, 병원 입원하자고 틀리네. 예, 그러니까 차가운 도시락이 나오니까, 그거를 먹으면 사람이 몸이 더 망가지는 거죠. 아니, 그렇겠네. 몸이 아파 있는데, 그 인스턴트 제품을 갖다가, 뭐, 한 10일씩, 그 차가운 밥을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더 망가지는 거지. 그게 오히려 영양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음압병실이라 해가지고, 우리 에어컨 같은 그 환풍기 팬 있죠. 그런 게 이 병실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24시간 돌아가면서, 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엔진실에, 뭐 해군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엔진실에서 나는 소음이 나요. 아이고. 그러면 뭐야, 우리, 저기 어딥니까? 아파트 지하에 보면은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소음 같은 그런 것들이 24시간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웅 소리 나죠. 아유. 커요. 거기서 10일을 먹고 마시고 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병실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못 마시고 하니까 사람이 몸이 더 망가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고, 몸이 더 망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몸이 한 10kg 10kg 빠졌다니. 빠졌습니다. 아이고, 열흘 그래가지고, 만에 10kg, 하루에 1kg씩 빠졌다니. 아니, 음식이 기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몸에 그냥 쫙다 빠지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고생하셨네. 제가 몸이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회복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또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감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연간 한 3, 4천 명 죽더라고,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평균 내니까 하루에 10명은 죽어요. 근데 코로나로 하루에 10명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보다 안전한 이 단순한 감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 재산권을 지금 억압을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종교 탄압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유를 그 헌법에서 빼려고 했는데, 자유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를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계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이게 방역이라는 게. 단순한 감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10일 만에 그냥 살아나왔는데, 글쎄. 거기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는 몸이 더 망가진 거예요. 그게 너무, 그, 좀,
너무 불안해를 그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왜 그 유승 대표 그 8월 24일 녹화하기 전에, 예. 그 며칠 전에 그 저 그 광화문, 예. 그 왜 그 8.15, 예. 예. 거기 잠깐 갔다 왔는지 했는데, 뭐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사진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예. 가족들도 뭐 걱정하니까. 그 음성이 나왔는데, 유승 대표도 확진 받았다. 예. 그리고 격리 가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예. 그래, 저도 이제 또 한 번 더 받았죠. 그렇게 다행히 또 음성이 나왔는데, 좀 불안하긴 하더군요. 그런데 좀 건강하고, 그, 이런 분들은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300 몇십 명이 돌아가시는데, 다 70, 80대 어르신들이고, 예.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면역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뭐, 분들은, 이게 뭐 확진자를 왜 뭐 수승 대표하고 제가 한 시간 넘게 그때 대담 예, 그죠, 예. 저는 괜찮았잖아요. 예, 그 저도 뭐별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뭐 확진이라고 뭐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는 확진이라고 데려가 버리는데 들어가니까는 사람이 몸이 몸과 마음이 더 망가져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미국에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예. 그 코로나 19라 명명을 안 하고 예. 뭐 차이나 바이러스라 예. 코비드 뭐 이렇게 예. 의학 용으로. 예. WHO에서 그랬지, 아예 좀 용어를 안 쓰고, 예. 공식 뭐 트위터나 어디에. 차이나 바이러스. 예. 차이니스 바이러스. 예, 예. 이렇게 명시를 하더구나. 예, 예. 이게 중국, 우리말로 하면 중국. 우한폐렴, 우한폐렴이야, 예, 중국폐렴. 예, 예, 예. 근데 이 정부가 애초부터 초동조치를 저는 잘못했다고거든요. 처음부터 그 발언지부터 차단을 했으면. 그죠, 예. 중국인 입국부터 이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은 뭐 몽골을 대표적으로 해서 대만, 뭐, 심지어 홍콩까지. 예. 거의 그 우리보다 뭐저 확진자 사망자 훨씬 적잖아요. 예예예. 예. 몽골 같은 데는 뭐 사망자가 제로라면서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거 처음부터 그냥 봉쇄를 해버린단 말이야. 예. 그리고 초동 조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나라하고 우리처럼 무제한으로 중국 발 입국자를 받아들이 예. 받아들이 그것도 정치적인 또 뭐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 있어요. 시진핑이 뭐 방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순수하게 저 방역은 방역이고 예.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예. 방역에 충실해야지. 그리고 방역 원칙에 충실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협회에서도 뭐 일곱 번 넘게 정부에다 건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중국 발 입국 차단시켜야 된다. 예, 예. 안 그러면 그 잡을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예. 예. 그리고 질병본부. 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건의를 그렇게 했답니다. 예, 예. 중국 이거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예, 예. 전혀 안 먹힐 거다. 그래, 나 국민들만 이렇게 뭐, 어? 사회적 거리두기 2.0이다, 2.5다, 뭐 해가지고, 뭐 어제부터 다시 뭐 2.0으로 또 완화됐다면서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만 이게 못 살겠고, 특히 소상공인들. 다 지금 이거 뭐 다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뭐 그냥 자기 세금도 아니고, 예. 그 세금 가지고 그냥 또 재난지원금 2차 또 내보, 예, 예. 주고 말이죠. 예. 돈으로 떼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부가 이 포퓰리즘이 지금 한계에 온 거 아니냐. 이 포퓰리즘의 역풍이 지금 불어오는 조짐이 보인다네. 왜냐면, 예. 왜냐면 그게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도 못 받는 층에서는 또 불만을 제기하고. 그죠, 예. 예. 왜냐면 그 고급 술집은 안 주고. 예. 뭐, 저 유흥주점 이런 것도 주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뭐.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저기 없고, 그 창문을 모기가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으라고 하니까 창문을 안 닫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막 간지러우니까는 막 긁어요. 그리고 물파스 사러 가요. 그러면은 야 너 긁으면은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조현병적 그 아이디어라는 거죠. 정신분열증적 정책이라는 거죠. 그게 이게 이 정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대통령 예. 취임사에 공약한 거, 이제 31개 중 하나 딱 지키고 다 안 예, 지켰다는 게 지금 SNS 많이 다니잖아요. 예, 예, 예? 예. 하나 지킨 거는 또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예, 예. 지켰다는 얘기지. 예. 굉장히 우습게 소리인데, 예. 그만큼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면서 공약, 예. 공약들은 남발을 해놨고 다 감당도 예. 못하고, 전부 애매한 건 그냥 파퓰리즘으로 말이죠. 예.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돈으로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도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추미애 사건 때문에 추미애 아들 사건 때문에 여론이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또 전라도 사람들도 전라도 국민들도 뭐야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 저 지역 관계 없잖아요. 지역 관계 없고 국민 다 갔다 오니까 누구나 자녀가 또 아들이 자녀들이 또 군에 응원을 하는 날 아닙니까? 예예. 특별한 예 그 있지만은 그 대부분 다 이제 군에 갔다 오는 게 이제 그 나라란 말이에요. 예예. 그럼 당연히 아 자기 엄마가 좀 권력이 있고 말이지 예예. 이런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뭐 휴가 뭐 윤양도 하고 말이죠. 예. 아니 그게 지금 저 카투사 그 저 병이 그 병사들이 예예. 1년에 한 1,500명 정도 입대한다고. 아 예예. 예병만이 20만이 넘는데요. 아 예병만. 6.25 전쟁 때 이제 미군 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예예. 그 많은 카투사 출신 병들이 말이죠. 예. 완전히 군대 생활을 지 뭐 엑스 꼴리는 대로 한다. 예. 이런 게 그냥 막.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빽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윤장되고 그 평균 한 33일 갔답니다 휴가가 예예. 연가 병가 다 합쳐가지고 평균 이 저 추미애 장관 아들 뭐 서모 씨 이미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예예. 이 사람은 55일을 갔다는가요? 한 그 뭐 두 배 가까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빽이 있으면 휴가 많이 가고 근데 휴가 절차도 안 지키고 국방부에서 입장된 것도 뭐 절차가 위반한 거 없다. 예. 이런 얘기도 쑥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뭐 그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추미애 쪽에서 민원 전화 넣은 그 녹음 파일이 사라졌답니다. 삭제인 거지 누가? 그게 이제 그 3년이 보관 기한이라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저 꼭 3년 딱 된다고 다 그 저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자리 미지거리는 사이에 누가 딱 그것만 지운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주미애 예. 법무부 장관 아들의 예. 병력 이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식 수사 참수한 게 한 8개월 정도를 수사를 안 한 거죠. 9개월 동안 그냥 예. 손을 안 댄 거죠. 예. 그 사이에 뭐 녹음 파일도 뭐 삭제해 뿌리고 예. 뭐 증거 다 인멸해 뿌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하는 그 검찰 그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한다면서요. 예예. 그 동부지검 단계 바뀌고 원래 동부지검장 그 묵살한 그 작자는 예. 뭐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시키고 또 추미애 장관 측근을 갖다가 뭐 동부지검장으로 추미애 김관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예. 그 이 양반 뭐 저 동부지검장 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들 그 저 병력 그 병원 있잖아요. 병원. 예. 병가 예. 3일인가 입원했다면서요. 삼성서울병원에. 예. 예? 예. 근데 그 병원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를 예. 하도 없으니까. 예. 그것도 이게 이 사람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보호막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저 지휘관이 나와가 추미애 아들 지휘관이 나와 가지고 용산 배치 통역병 청탁 모두 사실이다. 지금 증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3일 전에 예. 예. 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인데요. 예. 그 당시 미8군 예예. 한국군 지원단장이 있거든요. 이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한 거야. 예예. 용산 배치. 그게 의정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용산으로 뭐 수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예. 용산에 배치하는 거 청탁문. 그다음에 그 동계올림픽 평창 통육백 선발 청탁 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거 뭐 지원단장이 그 뭐 제일 그 저 핵심 시간이잖아요. 그죠. 추미애 아들 그 금환 예. 그 부서의 가출사 부대에 그죠. 제일 헤드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제 의혹들이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뭐 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야 뭐 X 같은 일개 사병 사냥개 프로 작살내자 뭐 저기 뭐 그 뭐 저기 또, 그, 일병, 그, 당직 사병 이름을 또 공개를 하고. 이게 이제 마녀사냥을 하는 거, 마녀사냥. 민주당 항의 의원이라고. 예, 예. 나는 뭐, 이 양반 조선 의원 같은데. 예. 이 사람이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저, 팔거도 붙이고. 예. 추미애 병력 비리 의혹 사건을 듣기 위해 가지고. 예. 아니, 아예 그냥 그 자체 해두구만. 근데 이번 당직병 있잖아요. 왜냐면 예. 그, 3년 전 6월 25일이 이제 기대 마지막 그 이제 끝나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단 예, 말이야. 예, 예. 그리고 통합에
했다 이거. 예. 주미 아들한테. 예. 그게 당직병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당직병을 실명하고 얼굴까지 공개했죠. 페이스북에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민과 당직병에게 실망을 시켜 죄송하다고 이게 사과했다고. 아니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고 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아니 이 나이 먹고 이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 27살짜리인가 그 젊은 청년을 갖다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렴치한 거예요. 이 정치인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이 정말 파렴치합니다. 파렴치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에 있는 현역 뭐 장병들. 예, 예.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부모들 예.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지금 국방부 민원실에 예. 전화가 폭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저 우리 아들도 저 휴가 좀 보내줘라. 또 예. 휴가 중인데 전화 지금 했으니까 저 며칠 늦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니 그 국방부 장관이 또 정신머리 최신머리 없게 나가지고 아니 그 문제 없다고 또 그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저 이 우리가 저도 저 상한학 처음 들어갈 때 예, 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요. 예. 미기 있죠, 미기. 예, 예. 이게 휴가나 외출 예방 나가서 늦게 들어가는 거. 이게 예. 미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미기가 이제 군사 그 용어로는 저 국무이탈이래요. 국무이탈. 예, 예,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탈링이 탈령. 예. 탈링이 의도적으로 부대 밖으로 막 도망가는 게 뿐만 탈링이 아니고 기대 시간에 늦은 것도 탈링이에요. 국무이탈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요, 상한학교 같은 경우는 퇴교예요. 예. 퇴교. 아니, 그, 1, 20분 늦은 그 병사 영창 갔다고, 그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사 뭐 17분 늦어가지고 감옥 갔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징역, 실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전화를 통해가지고, 늦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추미애 아들 뭐 무릎이 아프고 수술한 게 그 뭐 군대 안 갈 사이인데 군대 갔다고 뭐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수술 15분이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병가를 보내기 전에 예. 군 병원에서 민간 병원 입원할 정도 되면은 군 요양병원에서 또 자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예. 예? 예. 왜, 그러나, 깨병, 워낙 군대장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 또, 힘 있는 애들은, 저 부모가, 그 깨병을 더 그냥 부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 병가를 얻어가고 하니까, 예.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그 다 무시해버렸다. 다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군이, 예. 국방부 있잖아, 국방부. 예. 나라를 저 방어하는 국방이잖아요. 예, 예. 이게 국방부가, 이게 저, 국방부에서 입장문을 그렇게 냈잖아요. 예, 예. 이건 완전히 저 국방부가 아니고 예. 문방부예요. 문방부. 문재인 정권 방위 본부란 말이야. 예, 예. 그럼 저는 국방이 중요하냐 문방이 중요하냐 예, 예.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하냐 개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중요하냐. 그럼 예, 국방부가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게 내 그 굉장히 저 왜냐면 국방부 장관 또 지금 후임자까지 내정이 되어 있잖아. 예, 예. 그러면 오로지 그 군 장병들을 보고 지금 마지막 공사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거 군 장병들 팔아가지고. 그죠. 군 장병들이 어떤 불만을 놓고 어떤 그 하더라도 일단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보고 놓는 게 이 사람의 지상 목표. 전임 저 성동무 장관이 또 후임자 내정된 상태에서 평양 가가지고. 예. 예. 9.19 남북 군사 합의 그 서명하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날 그 이 사람이 임시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참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예. 근데 얘기하면 성룡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어디 나오지는 못한대요. 워낙 그, 저, 지탄 예. 대상이 돼가지고. 예. 근데 정경두 국방부장, 이 사람, 며칠 후면 이제 나올 텐데, 예. 국방부장 끝나자. 그 후임자 예정돼 있잖아요. 서욱 그, 육군참모총장 국방장 예정돼 있잖아요. 예. 정문에, 뭐, 당연히 뭐, 정문에서 뭐 보고서 채택되든 안 되든 있는 증거를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예예. 뭐 장관 되겠죠. 예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후임자가 장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저 근시안적인 그 처신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뭐 이분들 뭐 연세가 이제 60 조금 뭐 넘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0살까지 산다 보면은 한 30몇 년 남으셨는데
그 남은 30몇 년 동안 나라 팔아먹은 군대를 망가뜨린 역적이라는 타이틀을 쓰고서 계속 다니면 30몇 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군 골프장에 골프도 예. 못 가요. 골프. 원래 저 앞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국방장관 하신 뭐, 저, 노무현 정권 때. 예. 저 참여정부 때 저 국방장관 하신 분인데, 이야기 들으니까 뭐 저 라카 측에서 뭐 아예 노골적으로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 갈아입다가 막 이게 어? 아 이게 뭐 골프 칠 자신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죠. 그 저기 그그 그 사람이 있는 거 알면은 사람들 알면서도 이제 뒤에서 아예 그그 X 같은 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예요. 외환이 뭐 이런 식으로 그저그 하니까 그죠. 라카 문 쾅 다 닫아 세게 닫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라카 저쪽 뒤에 저 그게 그러한 네. 그 참 그 참 곤혹스러운 비참하죠. 경우를 당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제업을 치우면은 그 많이 일반 상식이 있는데 많이 지탄을 받는 거죠. 군대 팔아가지고 지 개인 출세한 사람들 누가 체결해 줘요? 아니 뭐 출세나 합니까? 그 저기 뭐 돈을 뭐 엄청나게 챙겼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명예를 팔아먹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어제 예. 오후 2시경에 추미애 예. 장관이 페이스북에 예.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뭐 사과한 거로 예. 제가 이거 페이스북 이거 가져와 이 프린트를 봤거든요. 예. 이게 무슨 사과냐? 진짜 웃기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자기 그 자기 셀프 면제법 발행한 거고 가이드라인에 지금 그 서울 동부 지검에서 준비 아들 그 병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까지 9개월 동안 뭉개 뿌렸는데 예. 안 할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이거 완전히 가이드라인 정부야. 예. 예. 이거 제업도로 만들어라. 근데 이거 다 뭐 읽을 필요는 없는데 예. 읽어 보니까 제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를 걱정을 끼치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복무 시점, 그게 뭐가 잘못된 데 대한, 짓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까? 그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걱정을 끼치들고 있다. 그게 끝이에요. 예. 나머지는 뭐 전부 자기 변명이야. 예. 야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 참. 이거 보면서, 그리고 끝이 마지막 앞에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의 마지막 구절이,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자기 아들 병력 비례해가지고 온 국민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검찰 개혁이 왜 갑자기 결론처럼 치노냐, 이거야. 기승전 검찰. 이 핑계를 대가지고, 빠르지 말라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말이죠. 잘 봐야 돼요. 이거 완전히 부메랑 된다니까. 이거
거스톱 치면서 오강이 피박 쓴다는 이야기 있잖아. 저는 거스톱을 안 쳐서 모르겠습니다. 시켜도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예? 지 다 했다고 피박 쓴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오강 하면 뭐하냐고. 이게 저 주민에 내세워가지고 뭐 검찰 인사하고 완전히 검찰을 갖다가 사도적처럼 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검사 저쪽 한직으로 자진시키고 학살했죠. 인사 학살. 이 예. 정권에 막 한 놈 그저 엎드려 가지고 저 풀 눕듯이 눈 검찰들 예. 전부 요직 주고 말이죠. 그래 예. 했는데 그래가지고 주미가 잘했다고 이제 했는데 이 완전 주미 때문에 이제 이 정권이 예.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리 안 하면요. 이거 진짜 같이 물귀신 될.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60만이고 예비군이 520만이면 그러면 얼추 한 600만 되지 않습니까? 예. 곱하기 4인 가족 하면은 2,400만 명이 직접적으로 이게 여기에 연관이 있는 이 당사자고 저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민방위도 끝난 사람까지 하더라도 전 국민이 이 군문제에 있어 가서 이거 하나만큼은 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국민 전체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 눈을 속인다? 그러면 전라도에서도 이 지지율이 확 빠질 거고, 그리고 저기 20대, 30대 청년들, 10대 애들까지도 이게 확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추석 때 집에 가지 마라고. 왜냐면 추석 밥상에서 추미애 뭐 아들 이야기 하면은 추석 날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아니 군대 언제 가노? 뭐 이런 이야기인데 추미애 아들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여론이 확 나빠지니까 그러니까는 뭐 또 감염법이 전염병이 뭐 코로나가 퍼지니 뭐 어쩌냐 하면 추석 날 집에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단순한 감기입니다. 여러분 추석 날 집에 가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중에가 한 얘기 중에 사제문 비슷하게 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예? 그 자기 잘못 전혀 시행한 게 없다니까?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저희 태도를 더 교묘히 살피고, 더 깊이 해. 완전히 감성 장난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이 없어, 내용이. 예?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대충 송과단을 얘기했으니까 막, 국민 여러분들은 막,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 뜻이야. 그죠. 대충. 예. 예? 구렁이 다 넘어가시대. 예.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이거야. 법무부 장관인 여자가 예. 앞에 그 조국이도 비슷했잖아요. 조국이. 조국이 재판당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당직 사병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는 꼴이 돼버렸고, 당직 사병하고 그 청와대하고 싸우는 꼴이 돼버렸고, 당직 사병하고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이 싸우는 꼴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이라는 이 20대 청년 한 명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체하고 싸우는 어마어마한 내공을 발휘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당직비 하나를 인민재판하고 있다니까. 인민재판하고 있는 거죠. 뭐 항의인가 뭐. 예, 예. 그 국회의원 유시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유권 지지자들, 문파들 있잖아요. 예. 완전히 저 당직비 한 명을 신상털이하고 예. 예, 신상털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20대, 30대, 뭐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야 우리가 그 당직 사병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하고 이 민주당하고 전면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권이 뭐 정부, 국방부, 뭐 저 법무부 위시에서 청와대, 예예. 그다음에 저 더불어민주당, 예예. 이게 정권 전체가요. 예예. 추미애를 왜 이렇게 저 감싸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망하다. 9월 10일 날 4일 전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 같은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참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민망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 이 민망이라는 단어가요. 3년 전에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화 예예. 진짜 눈 뜨고 못 보잖아요. 저한테 그 떼어냈던 제가 아직 행사 재판 아직 대부분이 계류 중인데 인사는 끝났고 그 사건 때 당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예.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어요. 당대표. 예예. 전 당대표라. 예예예. 근데 이 사람이
그리 얘기했어요. 아. 민망하다 이거. 참 예. 민망한 일이다. 예. 민망이란 표현이 똑같이 나왔다니까. 예. 그게 이 말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해서 근처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 5일째 되는 날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뭐 우연히 보고 그냥 집 던져버렸는데, 예. 예? 잘못,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시인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놓고 문재인 정권의 그, 저, 충견처럼 저 김명수 법원이, 예. 사법부가 그 입맛대로 체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당시 전당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못된 걸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그죠. 벌금형을 내리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이 아들 병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예. 명색이 대한민국의 2인자잖아요, 국무총리가. 그죠. 민망하다 이거야. 민망하다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야. 예. 유일하게 이 표현을 한 거라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아들 진상 털기하고 이미지 변하고 말이죠.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막 온갖 억측을 받았잖아. 그다음 심지어는 국방부가 저 입장문 발표하는 것도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예. 비밀리에 비밀 협의 협의하다 걸린 거예요. 언제 했냐면은 국방부 저 9월 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전날 예. 그 저 국회 국방위원회 그 회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당정 협의를 한 거야. 예. 그 항의 이런 국회 운동이 들어가고 예. 국방부에서는 뭐 박재민 차관하고 한현수 기조실 이런 사람 참석해가지고 예. 예, 국정감사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이미 국방부 입장 발표를 다 조율해 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 민주당 시키는 대로 예. 국방부가 그 억지 논리를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예.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게 말이 지금 군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니야? 그래, 현재 예. 병사들뿐만 아니고 그 장교들, 간부들 뭐 아니 위협들. 그게 무슨 저 잘못이 없다는 거냐? 국방부 이런가 이게 와 정경부 국방부가 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다니 엉망이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 오늘 저 방송의 주 주제가 국방이 중요하냐, 문방이 중요하냐 예. 이거를 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 아, 국방부가 나라 지키는 게 저 주인 뭔데, 예. 문재인 정권 지키는 게 국방부 임무냐, 이거야. 예. 왜? 7사대로 딱 조정돼가지고 잘못되면 잘못됐다.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이 시키는 대로, 예. 했냐, 이거야. 예. 꼭 저, 9.19 남북 군사합의 할 때, 북한이 써준 문안대로 하루도, 예. 하루 전날 받아가지고요. 예. 그 용어가 막 북한식 표현이 많잖아요. 예. 그대로 네? 그대로 내버려. 그대로 그냥 그 합의해 버린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예, 예. 북한 시키는 대로 9.19 군사 합의한 거나, 예? 더불어민주당 시키는 대로 예. 국방 입장 정리해서 발표한 거랑 똑같다 이게. 예. 그 기본 그 사고가 예, 그 이게 국방 일화 되겠습니까? 예.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을 해방군은 중국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권익을 지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방부가 하는 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익을 지키는 걸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군대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정경도 장관님, 송영모 장관님, 그 당신들 그 지옥 간다니까. 그 살아있는 게 지옥이 될 거예요. 군이 명예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문재인 정권은 계속 이 골마 터지고 저기 계속 이제 그 하락세로 들어갈 거고. 이게 명확한 거는 예, 예. 이게 워낙 보도가 많고 말이죠. 그러면 예. 말 이게 정리를 한번 이게 오늘 방송에 대비해 가지고 예. 제가 이게 저 오늘 엄청나게 준비 정리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잠깐 쉽게 딱 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탁이 세 가지 있었어요. 예, 예. 의정부 그 미 이사단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근무하는 아들을 예. 서울 안에 있는 용산대로 막 배치해달라. 예, 예. 이 청탁 하나. 예.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 보내달라는 청탁. 그 다음에 병가를 둘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가를 보태가지고 무료, 아까 55일 아니고 58일을 갔잖아요. 예. 이걸 전부 휴가 갈 때마다
청탁을 해서 보장을 통하든 또뭐저 추미애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하든 어떻게 됐든 다 청탁을 했는데 민원 전화한 거는 다 삭제해 버리고 예. 어? 그다음에 보장을 청탁한 거는 추미애 부인했잖아요. 그런 예. 사실이 없는 걸 안다.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기록 빼버린 거 해보니까 아닙니까? 청탁한 게 맞아. 그거는 예. 국방부에서도 얘기했거든. 인정했죠. 그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요. 뭐 소설 쓰고 있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 예. 추미애가 소설을 쓴 거야. 예. 그게 다, 그게 그 뭐야, 휴가권, 통역병권, 그다음 부대배치권, 용산. 이 전부 청탁이 다 드러났어요. 다 청탁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그거를 청하는 거다. 이게 저 자기 저 측근 동부지검장 시켜가지고 다 덮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이거를 만약에 덮는 순간 국민들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지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추미애로 오래 끌고 갈수록 내년에 뭐 재보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뭐 등등 재보궐 선거도 참패할 거고 차기 대선도 참패할 거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이제 정권 뒤집어지면 이제 이거 특검 뭐 특임 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재수사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아예 당장 특임 검사로 해서 예. 지금 왜 동부지검에서 9개월 동안 추미애 본인도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8월 25일 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이건 아주 쉬운 수사다. 지연되는 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랬다니까요. 그게 간단한 수사야 내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당시에 그 당직병 그다음에 그저저저저그 카추사 그 부대장 불러가지고 조언 듣고 그다음에 추미애 보장 불러서 전화한 거 사실로 확인하고, 아,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관련 기록도 거죠. 확인하고, 근데 기록을 다 없애진 게 문제라. 심지어는 의료 병가 기록도 다 폐기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삼성병원도 없어. 그게 웃기는 거야. 이걸 기록이 다 녹음된 것도 폐기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문서도 다 폐기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전화를 들어볼 수밖에 없잖아. 불러서 확인하면 간단한 그죠, 문제인데, 예. 9개월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증언한 것도 빼버리고, 김관정이라는 지금 동부지검장은 아들 병원 압수수색 이것도 또 좀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도록 막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특임 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 특임은 뭐 특검으로 가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추미애는 직무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지금 이권하고 걸려 있는 사람이 그 수사 총괄 책임 지휘자를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놔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기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1980년 12월 2일에 남해도 침투 북한 무장 간첩선을 제가 객침시켰잖아요. 몇번 이제 방송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적처럼 그 검은날 그냥 그저 70mm 첫발에 그냥 초탄에 객침시켰거든요. 그 공작군이 6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 6명하고 간첩선을 수상이 시켰는데 문제는 그게 육상에 상륙한 공작은 3명이 소탕을 육군 39사단 해안대대에서 소탕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 간첩 3명 소탕하면서요. 아군이 3명 죽었어요. 큰 사건이야, 이거. 중대장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중사 가면 선사하고, 병사. 세 명이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3일 정도 그 소탕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해도 그 보리암인가 그 절이, 거기서 마지막 그걸 저 발견해가지고 사살해서 그 작전이 끝났는데, 굉장히 큰그 작전이에요. 문제는 제가 합참에 있을 때도 알아보고 지금도 알았는데, 합참 그 통합방위과예요. 휴전 이후에 대비 정규전 기록이 다 있어요. 이것 비밀이야. 울진 3층 무장공비 사건, 뭐111 사태, 청와대 집회사 이거 전부 대비 정규전 기록이 다 있어요. 무장 간첩수 들어온 거다 이런 거다 있어 다 있는데 12월 2일 1980년 12월 2일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없을 수가 없다. 그때 그 통합방위과장도 그랬어, 저한테. 아, 이게 왜 없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된대, 이게. 누가 이걸 의도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기록이야. 그 말은 뭐냐? 누가 없앴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무장 감청설 객침시켜 가지고 감청설이 불을 타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전국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 함포를 수백 발을 쏘는 배가 있다고. 아 예. 예. 그러면 그 거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급에서 객침시킨 줄 알고 예, 예. 입항에서 한영 행사하고 다 했어요. 예. 그 배 두 척에서 그래 했는데 예, 예. 우리 배는 다음날 입항했다니까. 예, 우리는 예. 워낙 함포 사격을 적게 했으니까 예, 예. 객침시킨 줄은 몰란 거야. 근데 실은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 배가 객침시킨 거고 예. 접촉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그 식별 추적 예. 객침까지 우리 배에서 다 했어요. 아. 그게 밝혀졌잖아. 예.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두 배가 거짓말 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당시 한국함대사령관. 예. 갱노를 했어요. 아. 완전 허위보고에 공적 전공 갈아치기다. 예. 징계하라다, 징계. 예. 그때 훈장 달라고 그랬는데. 예. 훈장은 그냥 징계 먹을 뿐 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잘 되면 좀, 대충 그, 예. 고생했다, 뭐 이래가지고. 예. 징계까지는 안 시켰다고. 예.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 참모총장도 되고 아~ 뭐 국방부 장관까지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 불타고 있는 간섭선에다 포손 그 저 당시 그 포손장. 아 예. 근데 나는 이게 그 기록이 있으면은 그 그죠. 다 있잖아요, 그게. 예. 누가 이걸 한 거. 예. 의도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통합방위과장이 한 얘기가 지금 생생한데, 이건 예. 누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없애지 아. 않고는, 예. 이 기록이 여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미애 기록. 군의 전투 기록까지, 예예. 전투 기록까지 자기한테 불리하고, 예예.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면은, 예예. 또, 없앨 개연성이 있다는 게 있잖아요. 야. 근데 지금 이게 추미애 장관, 이게 아들 건을 해가지고, 아. 추미애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통화한 녹음도 삭제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의료 병가 기록, 이것도 예. 다 폐기해버리고. 예. 웃기는 거예요. 에. 그렇죠. 그 대충 이게 좀, 뭐가, 이게 군의 기록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예. 임의를 없애도 되느냐, 이거야. 예. 이게 사실 국방부 총대의 문제죠, 이거. 이거, 군의 사기의 문제고, 예. 기관의 문제라니까, 이거. 국방부 장관이 이건 책임지고, 이거는 뭐, 감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그 정경도 장관은요, 예. 이 기록 없앤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국방부 입장 발표한 거, 당정 회의해가지고, 예예. 그게 짜고 치는 고수도처럼 입장물 한 거, 예. 이런 거 나중에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니까. 직권남용이죠, 거짓말. 예, 직권남용이니까, 그 담당자들 다 조사하고, 그 전화, 뭐, 번호 다 그 추적하고 하면은, 그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이거는 뭐. 정경부 장관은 예. 지금 아직 국방부 장관이니까, 예. 뭐, 후임자나 내정돼 있지만은,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지금 그 행실을 하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예. 장관을 그만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 굉장히 본인한테 그 부메랑이 부메랑 됩니다. 100%고 예. 이건 아주 정권 바뀌면은 전부 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아 그리고 아 저희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장군의 소리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 장군의 소리가 디펜스 뉴스 채널에 나갈 때 9만 4천 명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 되는 거 아니죠? 한 달 조금 지났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6천 명 정도가 또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장군의 소리가 정론으로서 이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유통 채널이 이제 조금 뭐, 이제 장군의 소리라는 그 한정된 그 채널이었는데 이게 디펜스 뉴스는 사실은 그 40대 이상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보세요. 주부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 젊은 분도 많고 그 젊은 분도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군의 소리는 이제 군 예비역들 이런 전문가들이 보던 채널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채널로 같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장군의 소리 어떻게 한 편 두 편 보다가 장군의 소리라는 채널이 있네 싶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장군의 소리로 와가지고 이제 그 앞전에 그 좋은 방송들 또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을 아 그래서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디펜스 뉴스의 이제 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갈아타시는 올라타시는 거죠, 장군의 소리로. 장군의 소리. 그러니까 예. 그 장군의 소리하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거기 뭐 저는 구독자 짧으면 그, 신동보 자유의 UPB하고 서로의 성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실러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적을 무찌를 때 각계 전투를 하면은 각계 격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합하니까 서로 이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좋은 모델이니까 또 이게 잘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장군의 소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게 전문적이고 이 저 정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시중에 뭐 가십거리들 하면 뭐 몇십만씩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회수가 뭐 1-2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디펜스 뉴스까지 하면 한 4-5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4-5천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4-5천이면은 군대에 한을 갖다가 우리가 훈련을 이제 지금 그 이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 교육을 시키는 한 개이 그러니까 이 저기 뭡니까 저 징기스칸이 그 유럽을 휩쓸고 갈 때 그 10만 명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 10만 명 가지고 전 세계 휩쓸었는데 한 4천 명, 5천 명이면 어지간한 전쟁 하나 수행합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정론을 만드시는 우리 전문가 패널분들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디펜스 뉴스의 일반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이게 힘이 합해지니까 이게 이제 점점 무한한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힘을 합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 체제 한미 동맹 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그게 제가 또 한 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는 게 예. 예, 그 더 THK 아. 그저 STHK SD냥이라는 예예. 그 미국에서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예. 여기서 장군의 소리 이제 방송을 보고 예예. 일부 저 화면을 예예. 좀 자기가 너무 콘텐츠가 좋다고 아예. 좀 편집을 해서 저 자기 방송에 올리면 어떻게 했냐 해서 그거 하시라고 그랬어. 예. 했는데 왜냐면 이제 왜냐면 여기 뭐 저작권 문제가 있고 이제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죠. 공유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게 이게 많이 아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장군의 소리도 또 사실은 많이 알려지고 그죠. 그리고 또 같이 또 구독자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그 장군의 소리 이 채널에 있는 내용들을 뭐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채널을 걸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어차피 노란 딱지 붙어가지고 돈 안 됩니다. 전부 돈 안 나와요. 돈 안 나와. 돈 안 나오고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거를 돈벌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국민 계몽 활동이니까는 일단은 뭐 국민들이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아이고 제가 자꾸 기침이 나서 마무리 몸이 다 해부가 안 되신 거죠. 예. 몸무게가 열흘 사이에 10kg나 빠지셨다니까. 예, 10kg 빠졌습니다. 하루에 한 1kg씩 빠집니다. 예. 그래 빠지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결론적으로 오늘 방송이 그 국방이냐, 문방이냐. 예. 추미애, 아들 백립비리 의혹을 듣기 위해서. 예. 예? 국가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하냐. 예. 아니, 국가 안전이 더 중요하냐. 예. 한번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말이죠. 예. 10개월째 지금. 10개월. 이게 논란이 뭐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표한 그 뭐 페이스북 예. 그 저 사과문 비슷한 게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덮으려고 아주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요. 예. 대한민국은 병력 이게 저 문제가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예. 국민 모두의 그 병력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휴가증도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다? 예.
진한통으로 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돼. 옛날 저 휴가 가지고 헌병들 가면서 그 불신 근문하잖아요. 휴가증 보자 하면. 휴가증 해가지고 휴가증이 바로 그냥 영창 바로 그냥 현장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헌병대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휴가증도 없이 휴가를 하면 전화 한 통으로. 이게 이번에 이거 추미애 장관이 확실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되고요. 그 전에 특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딱 공감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기를 지금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을 재정리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걸 저 다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해서 뜻풀 사안이 아닙니다.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경상도 정경도 장관이 이제 경상도 출신인가요? 진주. 진주 경상도 아닙니까? 네. 경상도에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단디해라 단디. 단디해라 좀 제발 단디해라. 단디해서 정경도 장관이. 정경도 장관이 제 개인적으로요. 친한 또 후배가 있더라고. 예. 공군. 예. 사람이 참 괜찮대요. 예. 아주 성실하고 의리도 있고 전후에 뭐 우정도 있고. 예. 지금 하여튼 그런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지금 이 정권에 저 장관 그걸 그렇게 예. 정권 그게 맞춰서 예. 그 정식하지 못한 처신을 하느냐. 예.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공사로 좀 제발 좀 정직하게 마무리를 장관직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구분을 좀 단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